푸른색 트렁크의 아키야마 선수고요.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 박현성 선수입니다. 네, 프레셔예요. 일단 거리 재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압박하고 있는 아키야마. 던져주고 어퍼 모션 무릎이랑 액션 해줘야지. 무릎 액션, 무릎 액션 해줘야지. 무릎 액션 해주고 앞도. 자, 상체 흔들어주면서 앞도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좀 탐색전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성 선수 아무래도 그 아마추어 전적이 좀 많다 보니까요, 사실 프로 무대에서 이전적인 하지만 굉장히 좀 아주 능숙해 보이고 익숙한 모습으로 플레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마주쳐 봤는데요, 유타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 바깥쪽 레그킥 아키야마 레프트. 자, 킥이 오는 동시에 펀치를 뻗어 맞습니다. 박현성. 이사 레그킥. 이제 박현성이 젠걸음으로 조금씩 압박하는데요. 어우, 살짝 로블로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 재개됩니다. 네. 지금 중앙을 잘 차지하고 조금씩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테이크다운 시동 아키야마. 자, 클린치 상황에서 케이지로 몰아붙였습니다. 박현성. 네, 지금 저희 중계석에서는 지금 청코너와 홍코너의 그 세컨드 외침이 다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박현성 선수는 차정환 선수의 어떤 주문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네, 그렇죠. 되겠어요. 선수 본인이 볼 수 없는 상황을 세컨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많이 또 긴장도 되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잘 지금 코칭 스태프의 좀 지시를 잘 따라 듣고 있습니다. 박현성. 자, 클린치 싸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리킥 아키야마. 그 아키야마 선수 그 모리도조 선수잖아요. 네. 아무래도 모리도조 그 모리 선수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포로 선수 굉장히 베테랑 선수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저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태클 시도. 싱글렉 잡아줍니다. 싱글렉 싱글렉 여기서 테이크다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박현성 선수. 자, 지금 팔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아, 그 상황에 파운딩 아키야마 일어났고요. 레그렉 들어가나요? 자, 지금 다리가 잡혔어요. 박현성 일단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자, 치열하게 지금 그라운드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키무라 카운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백쪽을 잡아주고 있는 박현성. 신체적인 어떤 강점은 박현성 선수가 가지고 있긴 한데요, 아키야마 추바 선수가 3전선을 다 겪은 베테랑이다 보니까 지금 매 순간순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좋은 카운터를 준비해서 반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기무라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훅을 걸어주면서 지금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 잘 리어네크를 노리네요. 박현성 뒤쪽 목을 좀 조여주고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그립이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백쪽 잡아주고 있는 박현성.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안쪽 손목 컨트롤해야지. 제정훈 군다. 손목 잡고 군다. 자, 케마 선수. 자, 빨리 목부터 지키고 포지션을 바꿔내야죠. 자, 박현성이 지금 목쪽 누르면서 또 펀치도 뻗어주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쓰시고. 자, 겨드랑이 컨트롤해. 손목 컨트롤해. 치열한 지금 손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박현성 선수도 굉장히 컨트롤을 잘 해내고 있긴 한데요. 아키야마 선수가 대처를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박현성 선수의 손목을 놓지 않고 있는 아키야마 선수예요. 네, 일단 좋은 포지션을 잡은 건 박현성 선수지만 네? 아직 이렇다 할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1라운드인데요. 자, 20초 남았어. 20초. 자, 1라운드.
4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박현성과 아키야마 스바사의 플라이급 경기. 자, 1라운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조금 먼 거리 그리고 스탠딩 상황에서는 박현성 선수가 좀 유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아키야마 스바사 선수가 이 그래플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근접전에서는 조금 더 영리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웃사이드 태클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백포션을 잡힌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근접전에서는 아키야마 선수가 방어면 방어, 공격이면 공격, 조금 더 좀 영리하게 좀 시합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않나라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네, 사실 이렇게 박현성 선수가 백을 잡아주면서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긴 했는데, 아, 정말 이 베테랑 아키야마 선수 잘 버텨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탠딩 상황에서 박현성 그 본인의 어떤 강점을 좀 내비치고 난 다음에 시합을 풀어 나가는 게 좀 똑똑한 플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박현성 그리고 일본의 아키야마 스바사. 어떤 좀 2라운드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2라운드 시작됩니다. 너가 급할 필요 없어. 너가 급할 필요 없어. 자, 지금 박현성의 세컨 쪽에서는 급할 필요 없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머리 숙이면 없다. 아, 자, 펀치 컴비네이션 레프트 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지마. 태클 시도 스프롤로 빠져나왔고요. 다시 아파. 다시 아파. 바깥쪽 레그킥 아키야마. 다시 한번 레그킥. 레그킥으로 응수하는 박현성. 다시 테이크다운을 노려주는 아키야마인데 깊게 들어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 리오네크는 들어가나요? 자, 박현성 지금 그림 만들었어요. 박현성 태만 경기 종료합니다. 2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박현성이 리오네크로 승리를 따냅니다. 아, 이겼어. 이겼어. 자, 지금 1라운드에서 리오네크들을 계속 노려줬는데 결국 성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2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리오네크드 초크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키야마 선수의 그라운드 개념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라운드에서는 박현성 선수가 완벽한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빠르게 어떤 서브미션을 캐치해 나가는 쪽으로 좀 작전을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서 펀치 콤비네이션 좋았고요. 오히려 상대의 태클을 역으로 좀 본인의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었던 박현성. 자, 그립이 완벽하게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되면 박현성 선수는 지난 WGFC 01 대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승리를 따냈습니다. 2라운드 40초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레드 코너 박현성 선수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 선수의 앞으로 행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2라운드 리어 네이키드 초크 서브미션 승리를 따냈습니다. 박현성.